코로나 때문에 안 먹을 수는 없고 여름에 정 불안하다면 이렇게 마스크를 두 개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. 씹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. 정이나 불안하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먹는 것들이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걱정이 된다면 저 같은 방법을 해야 되고 또 반드시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식당에서 안전하게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. 거리두기가 정확하게 되니까요. 이렇게 그 다음에 반드시 식당에 가면 손 소독을 하시고 또 이렇게 위생약을 끼고 식사하시면 좋지. 소독을 하시고. 그래서 쾌적하고 안전한 곳에서 식사를 하시면 다소 좀 본인의 마음도 안정이 되겠고 또 건강을 지켜서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상은 제가 제안하는 식당의 안전관리와 식사하는 방법이었습니다. 오늘도 코로나 이기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